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이 논문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뭐 이렇게 시기 바뀐다고 하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고 네. 식 4번, 5번 이게 뭐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네, 에너지, kinetic energy per unit area 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죠. 그냥 넘어갑시다. 자, 6번, figure 5번이네요. figure 5번에, 이런 그림이 있다. 113mg 갈린스탄 얘가, 이렇게 띠디디디 옮겨가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네. 시간에 따라서 한쪽으로 쭉 가고 있죠. 그런 게 보이고, B번에 보면, 이렇게 옮겨가는 게 속도가 distance traveled랑 velocity랑 이런 관계가 있다. 높은 얘기고, C번에 보면은, velocity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NaOH molarity랑 HCl molarity를 가지고 이렇게 펜스 차트를 그려봤을 때, velocity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다. D번은, 요거에 각각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D번, E번, 뭐, 그렇고. F1은 또 이거고. 높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지? 높이 차이가 난다. 델타 H가 9mm만큼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G번은 또 뭐야? 얘도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있죠? DI워터에다가 식용 색소를 집어넣고 시간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 네, 이 논문 너무 오래 읽어서 이제 좀 뭔가 힘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정리를 하고 다른 논문을 읽던지, 네, 합시다. 일단 기본적인 건다 알았잖아요. 뭐 이게 디포메이션이 되고 뭐 이렇게 얘가 셀프로포지션 된다는 거 지금 여기 피겨 5번에서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얘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띠띠띠띠 한쪽으로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죠, 그렇죠? 얘막 높이 차이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인 것 같고 동영상도 어제 좀 봤었죠. 자, 결론 부분, 컨클루전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이 논문은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In brief, in this study, we have presented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autonomous motion of liquid metal droplets caused by modification of the liquid electrolyte surrounding the liquid metal. The maximum velocity is obtained at the largest magnitude of the induced surface tension gradient according to Lippmann's equation. The ionic properties of the electrolytes contain sufficient energy to induce motion of the metal droplet through modification of the EDL. Consequently, the liquid metal droplet is continuously propelled without the need for an external electric potential. We presented the measurements that showed some of the optimum conditions for gaining the maximum velocities of liquid metal droplets in an electrolyte only system. To present some of the applications of this only electrolyte based liquid metal motion, we demonstrated the pumping capability of the system as well as its switching capability. Our work fundamentally presents the governing factors in obtaining the best condition for self-propulsion that can also be extended to voltage-induced motion systems. The outcomes of this work
can be used for designing future autonomous low-dimensional micromechanical units that are based on compositional changes of the employed electrolyte, thereby exploiting the use of systems that only contain liquid components.네, 뭐 전해질 용액만 그것만 가지고 외부 심지어 외부 전압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구마구 얘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줬다. 그런 게 지금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결론. 뭐 결론까지 봤습니다. 소감? 사실 제가 이쪽 분야 잘 모르지만 그냥 읽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요즘 뭐 제가 뭐 많이 자주 본 지나가다 오다가다 본 사람들이기도 하고 사실은 네. 여기 그룹이 플라즈모닉스랑 이런 것도 해요. 다른 어떤 나노 포토닉스나 이런 것도 좀 하기도 하고 일단 저는 뭐 저기 아나 미첼이 이름이 들어간 매뉴스크립트를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기도 하고 네. 이제 토번이랑도 뭐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는 데서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뭐 크로시랑은 이메일을 좀 주고받은 적이 있고 네. 그냥 뭐 지나가다 오다가다 만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좀 어떤 일을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찾아본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 이쪽 연구 히스토리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이제 얼핏 봤을 때는 뭔가 리퀴드 메탈이라는 애가 안전한 리퀴드 메탈이라는 애가 있고 갈린스탄이라는 애는 좀 안전한 것 같죠. 뭔가 수은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그런 애를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여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방법이 뭔가 미케니컬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재밌는 거잖아요. 항상 뭔가 움직인다는 거. 근데 그 움직이는 게 전해질 용액을 흘려줌으로써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 메탈의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거를 만나게 해서 다른 용액을 만나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리퀴드 메탈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뭐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이고 그거를 시스테마틱하게 좀 정량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잘 구현을 해봤다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이게 그러면 얼마나 뭐 응용성이 있는 연구이냐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갈린스탄이라는 물질이 구하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물질이 뭐 그냥 아무나 쉽게 구해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거면 뭔가 리퀴드 메탈을 이용해서 뭐 재밌는 일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플라즈모닉스와 리퀴드 메탈을 결합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플라즈모닉스와 리퀴드 메탈을 결합을 한 다음에 걔를 메탈을 막 움직이는 거지 다이나믹하게.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뭔가 뭐 재밌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잘 사실 지금 3mm라는 건 굉장히 큰 거라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뭐 얇게 리퀴드 메탈 레이어를 깐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 리퀴드 메탈 레이어 같은 걸 깐다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양쪽에 전해질을 흘려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플라즈모닉스와 그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것이냐. 빛을 넣고 뭐 본다거나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논문은 일단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죠. 네. 이 논문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바로 이어서 다른 논문 하나 더 볼까요? 네. 잠깐 다른 논문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논문을 보려고 했는데, 논문 말고, perspective를 하나 볼까요? 네. 논문을 바로 이어서 보는 거는 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기도 했고, 오늘 금요일 밤이고, 뭐좀 힘드니까. 그럼 이거 perspective는 논문은 아니고, 리뷰, 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지? 전망? 앞으로의 방향? 전망이죠, 전망. 말 그대로. 전문가들 몇 명이서,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전망. 좀 유명한 사람. 네. 사이언스에 나온 퍼스펙티브인데 제목이 Applying Plasmonics to a Sustainable Future입니다. 어떻게 좀 섞어보려는 거죠? 그렇죠? 플라즈모닉스는 여태까지 좀 해왔는데 뭐 10년 넘게 플라즈모닉스 연구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서스테이너블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서스테이너블의 다른 말은 environmental friendly라든지 low energy라든지 recyclable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이제 서스테이너블과 유사하게 쓰이는 비슷한 어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플라즈모닉스를 이런 서스테이너블 퓨처에다가 잘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퍼스펙티브인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 여기 이제 작은 제목 밑에 작은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Plasmonic technologies may form components of a future clean and sustainable society.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Plasmonic technologies may form components of a future clean and sustainable society. 이게 누가 썼냐면은 알베르토 날도니, 블라디미르 M. 샬라예프, 마크 L. 브롱거스마. 이렇게 세 명이 썼어요. 알베르토 날도니는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사람은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 소속이 1번하고 2번이 있는 걸로 봐서는, 블라디미르 M. 샬라예프는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어디 있더라? 퍼듀에 있나? 아니지, 이 사람 어디 있지? 네. 하여튼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있는 유명한 메타모티리얼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마크 엘 브롱거스만은 마찬가지로 유명한 스탠포드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네. 브롱거스만. 알베르토 날도니라는 사람이 이 블라디미르한테서 박사를 했거나 포닥을 했거나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1, 2 이렇게 써 있는 걸 봐서는. 소속 한번 볼까요? 어딘지 궁금하니까. 1번, 2번. 자, 확대. 해서 1번, 2번 보면 네, 퍼듀가 맞네요. 그렇죠? 네. 1번.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and Burk Nanotechnology Center,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diana인가? Indiana 47907 USA. 네. Purdue에 있는 그 블라디미르 샬라예프랑 아까 그 알도니 날도니인가요? 알베르토 날도니인가요? 그 사람이랑 네. 둘 다 1번이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2번 소속을 최근에 얻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Regional Center of Advanced Technologies and Materials Faculty of Science Palaki University Schlechtelu 1170 이건 뭐 네, 78317 이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아 체크 리퍼블릭은 체코네요 체코 올로무크라는 곳에 이곳에 있는 슐레치티텔루라는 도시인가에 있는 팔라키 유니버시티네요. 뭐 하여튼 체코의 사람 이름이 체코 이름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 뭔가 이탈리아 이름 같았는데 하여튼 체코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아마 교수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은 마크 브롱거스만은 게발레 Laboratory for Advanced Materials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아, 스탠포드에 또 이런 레버토리가 생겼나 봐요. 게발레 Laboratory라는 게 생겼나 봐요. For Advanced Materials라는 게 GLAM이라고 GLAM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GLAM. 스탠포드의 그 마크 브롱거스만이죠. 그렇죠? 네. 자, 이 사람들이 그럼 sustainable future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Perspective는 짧으니까 그냥 쭉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쭉 읽죠. Chemistry is fundamental for powering our society. 첫 문장부터 뭐 확 들어오네 이렇게. 준비도 안 되는데 확 들어오네. Chemistry is fundamental for powering our society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 들어버리면 이게 네. 반박하기도 그렇고, 네. 하여튼 확 들어버리는데, 네. A flurry of very promising experiments demonstrate that plasmonics may have a transformative impact on the way we will drive, manipulate, enhance, and monitor chemical processes in the future. Plasmonics offers the ultimate spatial and temporal control over
light and photochemistry with the help of metallic nanostructures capable of concentrating electromagnetic energy into nanoscale volumes. Surface plasmons are charge density oscillations at the surface of a conducting material and decay by re-emission of a photon or through the creation of a highly energetic hot electrons and holes. The subsequent equilibration of hot carriers with the lattice phonons can lead to appreciable local heating. All these physical phenomena can be leveraged to efficiently produce fuels and chemicals. One example is the use of resonant nanostructures combined with semiconductor photocatalysts to increase the rate of interband transitions or to extend light harvesting to subband gap photons. Hot electron generation이라는 거 좀 많이 쓰였고 좀 유명하죠. 유명한 방법이고 그중에 그래서 이제 포토캐탈리스트랑 같이 써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Plasmonics or high index dielectric nanostructures could be used to engineer ultra thin semiconductor layers which through field enhancement or light trapping effects reach broadband near unity absorption with an accompanying reduction in materials and device cost. 업섭션, 그러니까 이제 업섭션을 퍼펙트 업소버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Near unity absorption이면 퍼펙트 업소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broadband 퍼펙트 업소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이제 플라즈모닉스 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머티리얼 디바이스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그에 따른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죠. In contrast to semiconductor photocatalyst, hot carrier driven transformations on metal surfaces offer the opportunity to explore new types of chemistry that are typically only possible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Hot electrons can be injected into empty molecular orbitals of adsorbates, forming a transient negative ion state, which thereby facilitates the rate-limiting step of a specific chemical reaction. A remarkable case in point is hot electron-driven ethylene epoxidation. In this system, O2 dissociation controls the reaction rate and a four-fold rate enhancement in ethylene epoxidation was demonstrated for the hot electron-driven process in comparison to the thermal case. Similarly, hot electron-driven H2 dissociation on ALPD nanoparticles enable an increased selectivity of ethylene and ethane production by acetylene hydrogenation. 잘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 보면 hot electrons can be injected into empty molecular orbitals of adsorbates forming a transient negative state. which thereby facilitates the rate limiting step of a specific chemical reaction. 모르는 말이 몇 개가 섞여 나오니까 전혀 모르겠네. 이제는 adsorbates도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transient negative ion state면 뭘까요?
transient, transient negative ion state. Transient negative ion state. 자, 이런 말도 잘 모르겠고, which thereby facilitates the rate limiting step of a specific chemical reaction. Rate limiting step.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Rate limiting step. 뭐 스텝이 이렇게 쭉쭉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스텝은 rate limiting 한다는 건데 rate limiting이 뭐냐? Rate limiting이 뭔지 잘 모르겠죠. A remarkable case in point is hot electron driven ethylene epoxidation. Ethylene epoxidation이 뭔가 재밌나 보죠. Hot electron driven 했을 때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Epoxidation의 경우에. In this system, Oh, 이제 잘 모르겠네. 그냥 쭉 읽어볼까요, 그냥? 네, 잘 모르겠으니까. However, an intrinsic limitation of this mechanism is that after excitation of SPs, the concentration of hot carriers is highest close to the Fermi level, and therefore hot electron-driven chemical transformations preferentially proceed through the adsorbit orbitals closest to the Fermi level. Adsorbit orbitals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아까 얼소벨 한 번 더 나왔죠. Hot electrons can be injected into empty molecule orbitals of adsorbits. 또 얼소벨 또 나왔죠. 오비터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네요. Adsorbate이라는 말이 오비터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오비터를 설명할 때 오비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비터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Adsorbate orbitals나 orbitals that are adsorbed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아까? 아, orbitals of adsorbates Molecular orbitals of adsorbates 이렇게 있었고 네. 그 오비터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오비터의 어떤 특성, 오비터의 종류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어떤 오비터이 있고 어떤 오비터이 있고 어떤 오비터인데 adsorbate orbital이라는 게 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모르겠네요. Recently discovered alternative charge transfer pathways allow for the incident. 결론이 뭐야? 그래서 further potential for using SPs is in ways to use plasmonics as energy input 해가지고 plasmonic materials concentrate light into nanoscale volumes Thus, producing intense electric fields, highly energetic electrons, and local heating that can be used to drive, enhance, and manipulate chemical processes. 네. 이게 전기장에 이제 전기가, electromagnetic wave를 이렇게 때려주면은 plasmonic structure에 그게 뭔가 localization이 되고 거기에 이제 enhancement가 일어나서 얘가 거기만 빛이 굉장히 밝게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몇 가지를 그래서 플라즈모닉스 도움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catalysis 해가지고 reactions such as splitting of water into oxygen and hydrogen or reducing CO2 into methanol and water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요. 일단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거를 할 수가 있다. catalysi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실제로 하죠. 네. 여기 그 밑에 보면 plasmonic machines providing energy to rotate the molecules on a surface. 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요. materials synthesis, nanoscale heat sources to grow materials with tight spatial control. 네. 이게 뭐 material growth 할 때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molecular purification, local heating for the distillation of high value chemicals. molecular purification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약 아직도 잘 모르겠네. 지금 이게 진짜 뭐 괜찮은 얘기인지. 예. 마지막 문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High performance plasmonic materials will be central to the development of ultra thin and efficient portable devices which would have a strong impact on the decentralized production of fuels and chemicals. Scaling plasmonic chemistry to the industrial level would require the development of new alternative plasmonic materials, the use of metasurfaces and flexible nanophotonic platforms, the transition to a clean and sustainable society is already taking place. Plasmonics can help accelerate this changeover by enabling manipulating, enhancing, and monitoring chemical processes with atomic scale precision and control. Plasmonics가 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써놓고 마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 예, 이게 네,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scaling plasmonic chemistry 지금 첫 번째 문장은 high performance plasmonic materials가 뭔가 재밌는 일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키우는 게, 사이즈를 키우는 게, 스케일링 업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여기 the development of new alternative plasmonic materials나 아니면 the use of a metasurfaces나 the flexible nanophotonic platforms나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the transition to a clean and sustainable society is already taking place. 뭐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한 문장이고 Plasmonics can help accelerate this changeover by enabling, manipulating, enhancing, and monitoring chemical processes with atomic scale precision and control. 이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슬슬 힘들어 오긴 하네요. 좀 쉬어야 될 것 같네요. 얘는 뭔가 논문 하나를 딱 집어서 이렇게 뉴스 앤 뷰즈처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본인
알베르토 날도니가 썼던 이 Advanced Optical Material 이 논문이 좀 뭔가 중요한 논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연결된 논문인 것 같고, 다른 논문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논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